컨디션 끝내줍니다. 고객님 좀 많이 놀라셨죠? 저도 이름 짓고 많이 놀랐습니다. 세균맨 취급 오졌다리. 여기서는 포인트가 뱀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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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네요? 오! 아,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네요? 오! 아니요, 같이 있어요, 하루 종일. 아, 저는 뭐, 거리를 두고 싶어요. 그러세요. 근데 저는 거리를 둘 수가 없는 게, 네. 전 놀랐거든, 이번에 알았는데. 왜요? 전 놀랐거든, 이번에 알았는데. 왜요? 저희 동갑이에요. 저희 동갑이에요. 이게 대박이죠? 솔직히 대박이죠? 친구예요! 85년 맞죠? 여학생님 85년 맞죠? 여학생님 여학생! 대박! 대박. 서울이에요! 아, 너무 웃겨. 눈알 줄 알았는데. 눈알 줄 알았는데. 너무 심하시네요. 말투 심하시네요. 네. 거짓말 하세요! 방송에서 20년 뵌 것 같은데. 아이, 방송에서 가서 그러지. 긴장한 거 봐서 그러지. 긴장 안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긴장 안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당황하신 건 처음 봅니다. 많이 당황하셨어요. 아, 할 말을 잃었어요. 웬만한 그 견적놀 만나도 안 당황하는데. 너 하나 울 수 있어? 괜찮아. 나도 울 수 있어. 친구 좀 봐주세요. 네. 아니, 볼 수가 없어요. 못 보겠어, 오른쪽을. 괜히 오른쪽을 못 보겠어. 이수지 씨가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신답니다. 저 강아지 지금 시추 두 마리 키우고 있고 어머님 댁에서 또 시추 두 마리 키우고 있고 새로운 가족이 또 생겼죠, 최근에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네. 백설기. 이름이 백설기예요? 아, 궁금한데? 궁금하시죠? 네. 텐션 좋아요. 네. 그 친구도 텐션 좋아요. 자, 백설기! 아, 설기야!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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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르르 너가 내려요 사르르 그댈 녹이죠 패키니즈 가족이 생겼어요. 패키니즈. 패키니즈. 네. 강아지가 뭐 사이를 좀 있는 강아지입니까? 아, 사실은 제가 원래 패키니즈를 키웠었거든요. 예, 예. 그 친구를 이제 하늘로 보내고 계속 패키니즈만 보면 그 아이 생각이 났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유기되었다라는 화장실에? 네, 네. 그 방송을 보고 어머 웬걸 너무 닮은 거예요. 네. 아, 저 친구를 너무 입양하고 싶다. 그래서 진짜 막 전화를 계속 드렸죠. 다른 타 방송에. 아, 방송국에다가? 네, 네네. 제가 꼭 입양하고 싶습니다 해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죠. 몇 살이에요? 지금 이제 6살. 6살. 네. 6세입니다. 우리 설기. 이 패키니즈 견적은 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 친구가 황실견으로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황실에서 사랑받았던 강아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친구 털이 기르면 작은 사자? 맞아요. 라고 할 정도로 이쁘게 갈기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털 관리가 힘들어서 한국에 있는 패키니즈들은 전부 다 저렇게 털이 짧은 줄 알고 계세요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시추랑 너무 헷갈리네. 그러니까 시추보다 좀 허리가 좀 긴 것 같아요. 그죠? 아, 맞아요. 예. 여기가 골격이 조금 더 두껍고 그다음에 다리가 조금 더 짧지만 허리는 좀 더 길어요. 그리고 네. 그 시추보다는 콧소리가 조금 더 과한 것 같아요. 아, 잘 때. 네, 일반적으로 숨 쉴 때 또 이 소리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. 시추보다 조금 더 주둥이가 짧아요. 예, 짧아요. 패키니즈가. 아, 네. 그래서 좀 호흡을 네. 성격을 설명드리면 애기 패키니즈들은 정말 활동적이에요. 네. 뛰어다니고 뭐 냄새 맡고 뭐 먹을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장난기도 많고 근데 가장 좀 어려운 게 이 친구들이 이 두 살이 넘어가게 되면 가족애가 좀 강하고 충성심이 있다 보니까 경계를 조금 해요. 아하. 그런데 처음 만났다고 무조건 친절하게 한다라고 만지려고 하고 또 이름 부르고 안아들으려고 하면은 화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. 예, 젠틀하게 다가가면은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. 잠깐만 나가 있어 설기야. 나가 있어 설기야. 아이고 이름도 이쁘고 안녕. 성격도 이쁘고